컷! 컷! 저거 뼈 부러지면 단순 골절 아니랬지? 복합 골절이랬지? 뚝 아니고 뚜두두? 관객들이 단순 골절하고 복합 골절 소리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거 정형외과 의사도 구분 못해요. 난 구분해. 수술 시간은 얼마나? 수술 자체는 1시간 정도? 근데 수술장 들어가고 마취하고 그런 시간들까지 합치면 길어야 3시간입니다. 정확한 수술 이름은 갑상설관 낭종 제거 수술이고요. 목 주름선으로 가로로 3에서 5cm 정도 절개를 해서 무럭을 제거해 줄 겁니다. 흉터 많이 남겠죠? 한 이 정도? 아무리 적게 째도 한 이 정도는 남을 건데. 얘가 요즘에 약속 놀이를 많이 해서. 선생님이랑 약속. 우리 바다 수술 잘 받고 얼른 나갈게요. 응? 아이. 선생님 지금 손님. 박동천, 너 잘 왔다. 너 이거 뭐냐? 아 이거 그 회사 메일로 온 사업 계획서인데 검토해봤어요. 느낌 괜찮던데. 매출도 1위고 대표 이력도 좋고. 그런 회사가 왜 자꾸 콜드메일을 보낼까? 이거 지금 이대로라면 VC들이 만나자고 줄을 서야 맞는데. 재방문율 안 찾아봤지? 구매 전환율도 엄청 낮던데. 오픈빨로 반짝이는 사업들 이거 한두 번 봐?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중에도 대박이 숨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왜 흙 속의 진주처럼. 흙 속의 진주는 엔젤들한테 맡겨. 국대 감독이 조기 축구에 가서 선수 찾는 거 봤어? 그게 축구에도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가? 용건 있어서 온 거 아니었나? 아 맞다. 팀장님 손님 오셨는데. 손님? 나 오늘 미팅 스케줄 있었나? 멋있어, 이뻐야지. 너 배운다는 거 필요 없어. 오금 저릿저릿하게 예쁘면 장땡이야. 며느리감 찾는 거 아니잖아. 감독님은 제가 이쁜 거 알아. 라임씨, 수고했어. 오늘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뭐가 평범하고 뭐가 특이하단 겁니까? 용의도나 표면 장력, 특성은 그냥 보통 물과 같은데 질량이나 밀도가 미세하게 달라요. 미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걸 보면 증류수에 가깝고 중수처럼 원자량이 더 높고. 근데 중수는 아니야. 냉각시켰을 때 원원점이 물보다 훨씬 더 낮았고 대략 마이너스 80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면 활동성도 느려졌고. 분명 물은 물인데
안 가. 플랫. 알레. 나이도 승. 어텐션. 살루트. 우린 단기간 내에 점유율을 뒤집어야 해요. 그러려면 사용자들이 가장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해소해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럼 리서치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아니요.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뭐가 불편한지 몰라요. 깊게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얘기해줘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게 불편했던 거라고 콕 집어서. 그게 뭐죠? 검색. 포털의 기본은 검색이잖아요. 검색 기능은 유니콘과 바로 모두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둘 다 일정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남동 맛집을 검색했다 칩시다. 음식점에서 돈벌이와 작성한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말고 진짜 갔다 온 사람의 후기를 찾기까지 우린 몇 개의 블로그를 클릭하죠? 빨간도 다 했고. 에휴, 이제 한숨만 자자. 야, 조사! 내가 너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여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일은 다 끝났어? 아니 지금 대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서 그래요? 에코로 잡힐 정도로 비구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수도권에 닿기도 전에 대기 중으로 증발할 겁니다. 북진하면서 계속 수분을 공급받는다면요? 현재 이 지역 하층 기온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시간 전만 해도 2km에 불과했던 구름이 현재는 5km, 6km까지 두꺼워졌습니다. 더욱이 현재 수도권 동부의 지상기온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해진 대기로 인해서 구름이 증발한다기보다는 발달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늦어도 두세 시간 후에는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강수 확률 얼마? 예, 그러니까. 18.7에서 8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